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저의 타즈메니아 영상들이 거의 끝이 나서 타즈메니아 추천 코스나 타즈메니아 여행 뭐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짠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코스랑 계절에 따른 타즈메니아 여행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여행한 계절이 여름, 그러니까 11월에서 이제 뭐 한 1월 정도까지, 그때는 이제 호주가 남반구기 때문에 여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여름에 하시던 것들을 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겨울이 되면 타즈메니아가 이제 거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이라서 두꺼운 옷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준비물 많이 챙겨 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타즈메니아 여행은 여름에 대한, 여름 타즈메니아에 대한 여행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장소, 첫 번째는 비체노, 이제 와인글라스 베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비체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레킹 코스도 그렇지만 이 산 자체가 너무너무나 예쁜 크레이들 마운틴을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호바트나 그 공항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해 있는 리치몬드랑 그 리치몬드 바로 밑에 있는 포트아서, 이제 역사적 유적지죠, 포트아서를 추천을 드리고, 이그 호크넥이라고 이제 바다 양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되게 절경이 있는 장소이자 굉장히 맛있는 굴 양식장이 있는, 레스토랑까지 겸비하고 있는 이제 브루니 아일랜드, 마지막으로는 미스테리 케이브. 제가 어떻게 타즈메니아에 가서 현지인에게 우연치 않게 추천을 받아서 갔던 곳이기는 한데, 메이저한 장소는 물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느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는 시간이 있으면 꼭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장소 중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론서스톤 되게 바이브가 좋았던 것 같고요. 호바트의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왼쪽 위쪽에 위치해 있는 파이어즈만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호바트. 사실 호바트가 타즈메니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 중에 하나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에 호바트 자체는 사실은 관광하기에는 딱 타즈메니아를 되게 한정된 기간 동안 최대로 즐기기에는 호바트가 첫 번째 여행 장소로 꼽히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호바트를 두 번째로 꼽았고, 안 가봤는데 되게 추천받았던 장소들이나 가볼 만한 장소들로는 이제 호바트 바로 위쪽에 있는 브로농 와일드라고, 이제 동물원이죠? 동물원? 되게 엄청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호주에만 살고 있는 동물들이나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이 타즈메니아 여행 일정에 끼어넣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두 곳이 더 있는데, 마운트 필드라는 곳이랑 마운트 웰링턴이라는 곳이에요. 호바트에서 각각 1시간 반이랑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인데, 마운트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보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면, 마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킹 코스를 돌면서 각 코스마다 나오는 두 개에서 세 개의 폭포들, 되게 가지각색의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폭포들을 보면서 둘러보는 트레킹 코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내가 호바트 주변에 오래 머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런 마운트필드나 마운트 웰링턴, 보로농어 와일드를 계획에 넣으셔서 여행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2박 3일, 3박 4일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여행 코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코스들은 전부 다 렌트카나 캠핑카가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짰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가 없으시면 사실 호바트 이상으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니면 이게 투어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박 3일 코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타즈메니아 특성상 일단 이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2박 3일이라는 빠듯한 일정이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일단 메인으로 잡으시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호바트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로 구성된 2박 3일 코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토요일 날 처음에 호바트에 도착을 하면은 토요일에 살라만카 마켓이 열려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바트가 제일 관광객도 많고 되게 뭐 축제 같은 분위기 비슷한 되게 바이브가 났던 것 같은데, 그런 날 살라만카 마켓이랑 호바트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호바트 일정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리치몬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리치몬드에는 리치몬드 다리나 아니면 리치몬드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게 유명하기도 하지만 마을 자체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호바트 보시고 다시 리치몬드 넘어가서 다른 마을 느낌을 같이 느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리치몬드 주변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바로 거기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포트하소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사실 욕심이긴 한데 가능하면 바로 비체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하우스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9시에 열었나 10시에 열었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서 빠르게 1시간에서 혹은 좀 늦게 보면 2시간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체노까지 거기서 또 이동을 하면 포트하우스 비체노까지 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러면 트레킹까지 하시고 수영까지 하신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빠듯하지만 무리는 없고 다고 생각이 돼서, 2박 3일이니까 불태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박 3일 일정을 짰고, 비체노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좀 일정이 조금 남으시면 마운트 웰링턴이 가까이 있잖아요. 보통 뭐 비행기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날 뭐 5시 비행인가 7시 비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운트 웰링턴 갔다 와서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일정이라, 안 가본 곳도 마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호바트 옆에 있는 웰링턴까지는 갔다 오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바트를 살짝 스킵을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포트하서로 가요. 공항에서 포트하서까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포트하서를 보고 그날 바로 론서스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호바트 쪽에서 크레이들 마운틴을 가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체력이 남을 때 포트 와서 보시고 올라가서 론서스톤 마을 돌아보시면서 하루 마감하시고, 그 다음에 크레이들 마운틴으로 다음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동하셔서 크레이들 마운틴 보시고, 크레이들 마운틴만 보고 나오면 제 생각엔 한 2시 출발해서 리치몬드 주변까지 오셔서 주무시면 다음날 리치몬드를 보시고 공항에 도착하셔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완전히 호바트 주변만 둘러보는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응축시켜가지고 이동 시간을 줄이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 보는 건데, 이 날도 역시나 호바트는 스킵을 하시고요. 첫날 도착하자마자 마운트 필드를 가서 트레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치몬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리치몬드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리치몬드를 한 바퀴 돌아보시고, 베이커리도 굉장히 일찍 열어요. 커피숍이기 때문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6시부터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리치몬드 돌아보고 비체노로 넘어가도 비체노 일정 끝나면 완전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비체노에서 돌아오는 길에 포트하서를 보시고 남는 시간에 호바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포트하서 주변에서 바다도 있으니까 해수욕도 좀 하시고 좀 그 주변 이제 즐기시다가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체크인을 하시는 그런 루트. 3박 4일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코스, 호바트 시작해서 호바트 주변까지 보시고, 두 번째 날 리치몬드에서 포트하서, 세 번째 날 비체노까지 보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이제 여기서 마운트 웰링턴을 보실 거냐 아니면 조금 내려가서 브루니 아일랜드를 보실 거냐, 이 정도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호바트 주변까지 보시고 다음날 크레이들 마운틴으로 넘어가서 크레이들 마운틴 쪽을 보신 다음에 다시 비체노 주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비체노에서 해수욕을 하시든 트레킹을 하신 다음에 리치몬드까지 넘어와서 하루 마무리하고 리치몬드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날 포트하서 보고 공항,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아예 호바트를 스킵을 하고 첫날 공항에서 브루니 아일랜드를 출발을 해요. 브루니 아일랜드에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주변 관광을 하신 다음에 호바트로 돌아와서 저녁에 호바트 한번 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호바트 한번 돌아보다가 리치몬드로 이동해서
포타서까지 보시는 일정.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역시나 비체노까지 이동을 했다가 호바트로 돌아와서 마지막 날은 웰링턴 보고 공항.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첫날 공항에서 도착해서 포트하서를 이동하고 포트하서에서 리치몬드를 돌아와서 리치몬드 본 다음에 론서스턴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론서스턴에서 크레이글 마운틴 가기가 굉장히 용이에요. 그리고 론서스턴은 시티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열려있어서 열려있는 곳이 많아서 늦게 도착하더라도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론서스턴을 항상 종착지로 놓는 거예요. 크레이글 마운틴 가기 전에. 그 다음날은 역시나 크레이글 마운틴을 가셨다가 호바트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날은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비체노를 가실 거냐 아니면 브루니 아일랜드를 가실 거냐. 일정이 빠듯하신 분들은 브루니 아일랜드를 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 브루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호바트에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둘러보면 거의 브루니 아일랜드 갔다 오는 일정은 3시간이면은 하루에 3시간이면 끝. 반대로 비체노 같은 경우에는 호바트에서 이동하는데 2시간, 비체노 둘러본 데 2시간, 돌아온 데 2시간, 6시간 일정이기 때문에 개인 일정이랑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박 5일 일정을 말씀드릴 건데, 정석 루트가 이렇게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변칙 루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랑 똑같은데 호바트에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착한 날 아예 그 주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씩 차로 갈 때 시간이 걸리는 일정을 먼저 소화하는 게 타즈메니아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짜봤습니다. 하지만 정석적인 루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정석적인 루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날 도착해서 호바트를 들렸다가 체크인을 하시고 그 다음 바로 브루니 아일랜드를 가셔서 유명한 것들이나, 브루니 아일랜드가 이렇게 생각보다 좀 길게 돼 있어가지고 북부, 중부, 남부를 나뉘는데 그 하루를 그 브루니 아일랜드에서 쭉 보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곳뿐만 아니라 밑에 남부도 한번 보시는 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날은 그렇게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리치몬드 갔다가 역시나 포트하서, 세 번째 날은 거기서 비체노 갔다가 론서스톤, 그리고 크레이들 마운틴 다음날 보고 이제 공항 와서 차 반납하시고 오시는 일정. 이렇게 하면 거의 뭐 3박 4일에 4박 5일 이렇게 넉넉하게 보실 것 같고, 다음 추천 코스는 역시나 호바트를 스킵하는 일정인데, 처음에 공항에서 내려서 렌트를 하신 다음에 비체노로 바로 이동해서 비체노를 보시고 이제 론서스톤으로 이동하는 거죠. 론서스톤에서 다음날 론서스톤 보고 크레이들 마운틴을 갔다가 다시 론서스톤으로 돌아와서 그날 일정 끝. 그리고 세 번째 날 내려오는 길에 불어놓은 그 동물원 들렸다가 바로 브루니 아일랜드로 갑니다. 브루니 아일랜드를 보시고 돌아오는 길에 리치몬드로 가서 리치몬드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브루니 아일랜드에서 그냥 호바트로 가셨다가 다음날 리치몬드로 이동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건 왜 리치몬드까지 가야 하냐면 그 다음날 포트하서를 일찍 들어가서 포트하서를 충분히 볼 만큼 보고 좀 여유있게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그게 또 4박 5일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4박 5일 정도 되면 제가 추천 코스를 넣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저만의 추천 코스를 한번 넣어봤는데, 첫 번째 날 공항에서 내려서 포트하서로 바로 가세요. 포트하서를 천천히 한번 보시고 리치몬드에서 하루를 마감을 하시고요, 마무리를 하시고, 두 번째 날은 호바트에 잠깐 들렸다가 아니면 호바트를 지나서 브루니 아일랜드에 갔다가 제가 두 번째 날 갔었던 시크릿 크릭 케이블을 가셔서 트레킹도 하시고 그 동굴도 한번 보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세 번째 날 비체노로, 호바트 쪽에서 비체노로 이동을 해서 비체노를 한번 보시고 론서스턴까지 이동을 합니다. 론서스턴에서 이동을 해서 크레이들 마운틴 한번 보시고 공항으로 오시면 이게 진짜 꽉 찬 4박 5일인데 웬만한 거 다 보실 수 있는 코스예요. 근데 좀 운전을 조금 쉬는 시간도 가지시겠지만 운전을 좀 빠듯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 근데 최대한 이동 경로에 볼 수 있는 것들 다 걸쳐놓고 이동 시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짠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타즈메니아 여행할 때 간단한 팁을 한두 가지만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게 타즈메니아를 계속 운전해서 다니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어요.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제가 거기 마을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피곤하니까 커피를 사 마실 거 아니에요. 그 마셨던 커피나 그 주전부리로 샀던 빵이나 뭐 이런 스낵류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전문점이라든지 내가 뭐 추천받은 그런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때타지 않은 그 마을의 그 커피나 베이커리를 맛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나 캠핑카로 이동을 하실 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잘 보시고 해가 진 다음에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낮에도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밤이 되면 야생동물이 많은 타즈메니아,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라 거의 국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야생동물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게 인슐런스를 들고 안 들고와 상관이 없이 동물을 받으면 그걸 수리를 하거나 보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받은 상태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납하고 새로운 렌트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여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밤에는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진짜 운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가 진다, 석양이 보인다 그러면 어딘가에 멈춰서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날 일찍 출발하시는 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거 두 가지 정도만 아시고 여행을 하셔도 조금 더 풍성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한 타즈메니아 추천 영상 추천 코스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행 추천 영상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고 알찬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